경북도는 16일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시설인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는 식물세포와 식물체를 활용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지원시설로 공공영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시설입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해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센터는 완전 밀폐형 식물재배시설, 우수 동물용 의약품 제조기준 백신 생산시설, 비임상 효능평가시설,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통해 식물기반 바이오 의약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준공에 맞춰 바이오앱 진셀 바이오텍, 바이오컴 툴젠, 지플러스 생명과학 등 그린백신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5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유치에도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비즈TV 이윤지였습니다.